드디어 레인쿠버가 시작인가 봅니다. 비 오는 날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날씨도 우중충한데 요사이 제 마음도 이렇게 잿빛입니다. 하루는 한인마트로 장을 보러 나섰어요. 이왕 기름값 쓰는 거 먼저 화환이나 한번 둘러볼 양으로 차를 몰고 있었는데요. 몇달전 둘째가 이제는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낡은 제 차를 넘겨주고 저는 새 차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뭐에 홀렸는지 운전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한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제 새 차에 적응을 한것 같은데 무의식적으로 중앙선이 겁나서 그런지 약간 오른쪽으로 붙이는 경향이 있거든? 그것만 주의하면 되겠네. 그래? 여긴 다니는 차도 많지 않겠다. 그럼 연습을 한번 해봐. 이렇게 왼쪽 중앙선으로 차를 조금 붙이면? 아니, 이러면 너무 붙이는 거 아닌가?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오른쪽은 얼마나 공간이 있나 하고 가늠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잠시 뒤에 한눈판 사이 갑자기 턱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얼른 주차를 하고 내려서 차를 살펴봤습니다. 아이고,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부서졌더라고요. 그날은 쓰레기 수거일이었는데요. 유난히 쓰레기통 하나가 차도로 튀어나와 있는 걸 감지하지 못한 겁니다. 땅에 떨어진 뚜껑은 주워왔지만 결국 아랫부분까지 망가져서 전체를 다 갈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액땜했다 생각하고 빨리 잊어버리라고 하는데요. 사람 안 다친 게 어디냐고요.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납니다. 내가 왜 그런 바보짓을 했는지 제 머리를 쥐어박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수도세 고지서를 열어보고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세상에 800불이 나왔더라고요. 수도세는 4개월마다 나오는데 보통은 200불 이하거든요. 지난번에도 400불이나 나와서 시청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집 안에 누수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안방 화장실 변기에서 물소리가 난지좀 됐는데, 그래 그런가 하고 아예 잠가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간단하고 작은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번엔 안 되겠다 싶어서 수도 계량기부터 찾아봤는데요. 집 밖에 어디 있으려니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이건 하이드로니까 전기고, 그럼 이건 가스고,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리저리 인터넷을 뒤져서 결국 알아냈는데요. 앞 화단 가운데 있는 이거더라고요. 혹시나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고 둘이 뚜껑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뚜껑을 여는 특별한 도구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고요.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마침 옆집 맨디가 아이들을 픽업해서 오더라고요. 그래, 득달같이 달려가서 물어봤어요. 먼저 우리 집 온수탱크를 보자고 하더니 여기가 망가져서 물이 새는 거라고 합니다. 처음엔 졸졸졸 새다가 나중엔 이렇게 콸콸콸 샌다고요. 주변에 있는 집들 모두 한두 번씩은 고장이 났었다고 하네요. 자기네도 세 번이나 수리를 했는데 결국 2년 전새 탱크로 바꿨다고 합니다. 아직 수도세는 내지 말고 있다가 수리 후그 영수증을 시청으로 보내면 수도세도 조정해준다고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래, 맨디가 알려준 회사로 연락을 해서 이번에 우리도 새 탱크로 바꾸기로 했어요. 다음 날 10시에서 1시 사이에 오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도 오지를 않습니다. 결국 3시 반에 기사가 나타났는데요. 종류가 다른 온수탱크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설치를 할수 없답니다. 우리 집은 굴뚝이 없어서 특별한 온수탱크를 설치해야 한다고요. 분명 채팅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다 끝냈는데 말입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뭔 일을 이따위로 하는지. 게다가 젊은 청년인데 러시아 발음이 너무 강해서 영어를 알아듣기도 힘들고요. 아무튼 탱크는 아직 멀쩡하니까 고장난 부분만 고쳐서 쓰면 될것 같다고 합니다. 더 이상 머리 쓰기도 귀찮아서 그럼 알아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예상보다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면 한국이 그립다니까요. 합리적인 비용에 신속 정확하게 정말 잘돼 있잖아요. 아무튼
앞으로는 제발 아무 일 없이 무탈한 일상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